이렇게 맛있게 감자를. 아, 너무 예쁘죠? 팝콘백 오니언. 핑크랑 하얀색이랑 거기 여기에 빨간색이에요. 여기는 우리 꽃은 내 친구님이 아끼시는 아이들이 여기 처마 밑에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비를 뚫고 여기 사천에 꽃은 내 친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맨날 한번 온다 온다 하면서 못 와뵀는데 오늘 모처럼 한번 시간을 내서 생각 난 김에 그냥 비가 오거나 말았거나 이렇게 이쪽을 뚫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비가 오다 말다 남부지방에는 장마전선 때문에 비가 오다 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꽃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또꽃 좋아하는 친구도 생각나고, 이렇게 바로 집앞 현관 옆에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쁘죠?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봤던 아이들이라 너무너무 익숙해요. 제가 언니 영상은 거의 빠뜨리지 않고 보는 편인데요. 봄비다 제라늄도 아직 꽃이 많이 남아있어요. 비가 오고 하니까 꽃들이 약간 무게 때문에 처지기도 한데요. 그래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기 한아름 제라늄 좀 보세요. 이 아이가 꽃이 굉장히 풍성하면서도 오래 유지가 되고 건강하고 또 키우기 쉽고 제라늄 입문자들에게 참 적당한 제라늄 같아요. 대문을 딱 들어서는데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하더라고요. 요 특히나 이 백합 색깔이 굉장히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게 예쁩니다. 빨간 거뭐 이런 것보다도 연노랑 색깔이 너무나 예쁩니다. 빗물 머금고 있는 모습도 예쁘고요. 향기도 너무너무 좋네요. 요 빗물 맞은 맞고 있는 천인국도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뭐 한보따리 언니 이거 이쁘다 이쁘다니 언니 보는 것마다 다 뽑고 담느라고 언니가 정말 지금 온라인에서 만났어도 오프라인 친구 못지않게 언니들 못지않게 정말 정겨운 사천의 꽃은 내 친구님이세요. 임파천스도 이렇게 삽목해두셨던 거 제가 쑥 뽑아주시네요. 여기 빈자리가 보이죠? 여기 삽목터예요, 여기. 추면국도 키큰거 많이 뽑아버리셨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추면국도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비 맞은 수국이 너무 예쁘죠? 여기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다육존입니다, 다육. 다육이들 비안 맞히려고 이렇게 미리미리 벌써 다 대비를 해 놓으셨는데요. 저희 집 다육이들은 지금 무방비 상태로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귀한 대접 받고 있는 다육이들이 아주 오송송하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여기 신입 다육도 예쁘네요.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너무 예쁩니다. 다육이도 꽃도 너무 예쁘게 잘 키우고 계셔요. 보세요. 물 빠지지 않는 라인. 너무 예쁘죠? 목베고니아 보세요. 진짜 풍성하게 화분이 하나 가득, 하얀 화분에 가득 채웠습니다. 아주. 이 플럼바구가 비를 맞아서 아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요. 꽃색이 너무 예쁜 꽃이라 우리 꽃님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이 목베고니아 꽃좀 보세요. 이 아이는 네메시아인데요. 꽃이 활짝 폈을 때 너무너무 예뻤었죠. 겨울에 꽃도 오래 보여주셨는데 요런 아이 키워도 좋을 것 같죠. 아르메니아 너도부추. 제가 이 꽃씨를 지인 동생에게 줬더니 발화를 했더랍니다. 화분에 올려놨더니 여러분들 한번 씨 하나 챙겨서 씨 발화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사천바위솔이 있는 바위솔
밭댁입니다. 이거 한 60cm 가로 길이가 한 60cm는 좋게 될 것 같은 떡판댁이 바이솔 밭이에요. 이 사촌 바이솔도 제가 강제로 아니고 언니가 막 쑥쑥 뽑아줬습니다. 설립도라치인데요. 저희도 작년에 저희는 월동이 안 돼서 얼어 죽었는지 원래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포트로 제가 세 개 사다가 심어 놨습니다. 얘들이 잘 크는 아이들이니까 아마 내년쯤이면 이렇게 예쁜 꽃들 보여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배풍등 꽃이 이렇게 예쁘게 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짱짱한지요. 저 베란다에 있는 배풍등도 이렇게 바깥으로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뷰를 막고 있으니까 더 예쁩니다. 이 버베나도 이 색감이 너무 예쁘죠. 아, 여기 은배초가 화분에 하나 가득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루엘리아, 제가 영상에서만 봤던 루엘리아인데요. 꽃이 빨리 진다고 했지만 이 아이가 꽃을 많이 올려주는 아이라 꽃이 빨리 져도 계속적으로 피니까 우리가 키워볼 만한 아이 같습니다. 임파첸스 색깔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뻐요. 물방울 외친 거, 비 맞는 모습까지도 너무 예쁘죠. 근데 겹채송화예요, 언니? 요거? 너무 예쁘다. 이거 한가득이네, 한가득. 비 맞은 모습들 너무 예쁘죠? 이 꽃은 하늘바라기라도 하는 아이래요. 근데 꽃이 자그마하면서도 겹꽃이라 너무 예쁜데요. 매력 있어요, 이 아이가. 금계국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금계국 같이 생겼는데 예쁘네요. 키는 한 60cm 정도 키가 되고 있어요. 이 꽝의 비름이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이제 곧 꽃을 맺어줄까요? 색감이 꽃만 봐도 아니 색감만 봐도 꽃이 부럽지 않은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아, 입구에 대문 딱 들었으면 이 루드베키아가 아주 막 키가 엄청 커요. 키가 저한테 한 거의 목까지 얼만큼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미리 잘라가면서 키워야 된다고 언니가 말씀하시네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너무 무성하게 컸어요. 이렇게 컸는데 너무 크다고 다 잘라버린대요. 언니네로 이 루드베키아 주스로 오세요. 너무 화나고 좋기만 한데 키가 좀 커요. 키 크다고 잘라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너무 예쁘죠? 제 눈에는 예쁩니다. 저 언니예요, 언니. 핑크랑 하얀색이랑 있으니까 참 예쁘다, 그죠? 이렇게 수국이들, 참, 삽목이들 이렇게 바구니 위에서 지금 비 맞고 좋아라 아주 춤추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사파이어 세이지 너무 예쁘죠? 그죠? 꽃이 지고 나서 또 핀다고 언니가 이뻐라 하시네요. 저희도 한 두어 뿌리 있는데 화분에 이렇게 가득 피어 있으니까 예쁩니다. 이렇게 많이 뽑아서 담아 놓으시고. 날이 맑으면 이 초아화가 활짝 웃을 텐데 비가 와서 이 초아화 보지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와, 저희 집도 염자 대품이 있습니다만 이 집 여기 언니네도 대품 염자가 아주 마당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남도 이렇게 여러 가지 키우고 계셔요. 이렇게 황호접이 꽃을 엄청 많이 맺어주고 있네요. 오늘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이아몬드 대품도 지금 아직도 꽃을 달고 있는데요. 언니가 삽목을 아주 잘하셔요. 또 삽목을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달아놨는데 언니가 꺼내가지고
차가 무거워서 빵도 날 듯 합니다. 아, 후쿠시아도 너무 예쁘게 피고 있죠. 이렇게 각종 꽃이나 이 난까지도 너무 예쁘게 잘 키워주셔요. 요 벌레잡이 재밌고 키워놓으신 거 보세요. 이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우리 예, 꽃은 내 친구님 언니처럼 이렇게 꽃 잘 키우고 환경 좋은 곳에 예, 입양대가 왔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죠? 너무 예쁘게 잘 키우셔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는 색감 보이시죠? 간접적인 햇빛을 봤을 때 이렇게 햇빛이 나죠. 저희 집은 완전히 연두연두랍니다. 이것도 물꽂이 해놓으셨네. 와, 지느러미가 장난이 아니네. 혼자라서 조금 외롭다. 한 마리 더 싸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어? 한 마리밖에 안 사는 거야. 얘는 혼자 사는 거야? 암컷은 같이 크는데 수컷은 혼자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럼 얘는 종족 보존을 어떻게? 아니, 합사를 해주지 이제 암컷하고. 합사해가지고 수정한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산 이끼에, 저도 산 이끼에 벌레잡이 제비꽃을 분갈이 해놨잖아요. 산 이끼에 심어놔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너무 이쁘죠? 너무 사랑스럽다니까. 난 얘들 보면 아주 막 꼬집어 주고 싶어. 너무 예뻐서. 꼬집으면 작은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뉴질랜드 앵초 좀 보세요. 뉴질랜드 앵초. 이 꽂이 해놓은 거. 내가 지금 영상으로 보고 놀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꽂이 된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이 꽂이가 이렇게. 와, 이 세잎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예, 이끼에다가 살짝쿵 올려놨는데, 이렇게 이 꽃, 잎이, 세잎이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영상으로 배웠습니다. 직접 이런 걸 다 하시니까. 얘들 뉴질랜드 앵초 종류가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재테크하고 계십니다, 우리 언니가. 이거 보세요, 이파리. 이런 잎을 따서 뚝뚝 잘라서 이꽃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꽃도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꽃이 굉장히 다양해요. 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언니가 다 밑에 잎꽂이를 해서 많이 늘렸답니다. 얘들이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언니 당근마켓에 가 돈 버는 거죠? 네. 예쁘죠? 색감도 꽃도 작지도 않고 큼직큼직하니 예쁩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난꽃 좀 보세요. 난꽃. 그 밑에 줄기 좀 보세요. 환장합니다. 아주. 라미에라라는 난인데요. 여기 들어오는 순간에 향기가 이 아이 향기에 백합 향기에 아주 행복하네요. 행복해. 꽃도 예뻐요. 꽃도. 아, 향기가 달큰한 그런 향기가 나네요. 이 뿌리 보면 정말 건강해 보이는 그런 증거인 것 같아요. 난들은 뿌리가 아주 튼튼해야지만 건강하죠. 이거 보세요. 오늘 소요풍란인데 꽃이 얘들도 향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뭐 여기 꽃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이 뉴질랜드 앵초가. 우리 오늘 생각난 김에 달려온 우리 꽃은 내 친구네 지금 댁인데요. 감자를 너무 맛있게 삶아 놓으셔가지고 그거 먹기 위해서 영상을 이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꽃은 내 친구님 댁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에 또 한번 이제 길트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한 시간 거리에요 저희 집에서. 한 시간이면 올 수 있으니까 또 좋은 인연으로 오래오래 같이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한 금어초 그리고 핑크 영월과 함께 오늘 영상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개시켜 드릴 것이 많은데 비도 오고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당은 없고 꽃밖에 없습니다.